저기 일섭 씨는? 운동 좀 하고 온다 그러더니 좀 늦네. 어머, 그래? 맞아. 이 나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. 예, 예. 배 나온 남자가 일찍 죽는대잖아. 누가 이 보고 50대 후반이라고 보겠어. 쑥스럽게. 저 김형도 만만치 않은데요? 예. 아유, 이 사람은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그 운동 안 하면 바가지를 얼마나 긁는지 죽을 지경이에요, 죽을 지경. 죽긴 왜 죽어? 당신은 나 때문에 오래 살 줄 알아요. 저 형자야, 일섭 씨는 어때? 우리 그 애, 그냥. 아이고, 멋있어요? 운동 좀 하느라고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여보, 나 배고파 죽겠어. 얼른 가. 이거야, 내가? 잠깐 이거. 아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아, 저 얼굴은 알지만 목소리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지.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저 집 아저씨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? 아, 그렇게 중요한 이름은 직접 오던가. 아, 왜 모르는 사람을 보내? 요즘 낯도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. 아, 그 앞뒤에 꽉 막히신 분이시네. 형 빨리 가자. 아, 가기로 어딜 가? 담당이가 지금 기다리다 퇴근했다는데. 퇴근? 그럼 어떡해? 뭘 어떡하긴. 일 하나 그냥 날라간 거지. 이 아저씨 진짜. 아이고, 저 가만히 있어봐. 세상에, 40인치야, 40인치. 아니, 도대체 배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 뭐 하고 있었어요? 그래도 30, 허리는 34인치야. 자랑이다, 자랑이야.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. 비상사태, 비상사태. 당신 말이야, 앞으로 배둘레가 35인치 될 때까지 내가 하는 얘기 잘 따라야 돼요. 알았어요? 두고 봐라. 또 못 빼야. 이쁘게 먹어. 아우, 응? 손가락이 다 아파. 얼마나. 엄마. 뭐 하는 거야? 식탁에 풀밖에 없잖아. 그럼 진짜 엄마, 요즘같이 더운 날 안 그래도 여행 부추워야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게 뭐야? 시끄러워! 네 아빠 뱃살 뺄 때까지 고기 생각 당분간 하지도 마라. 그럼 아버지 것만 따로 차리든가. 그런 게 어딨어요. 시사한 놈. 그러니까 아버지 고통을, 이 분담을 생각해. 그렇지, 지영아? 따로 두세요, 아빠. 어? 나 어디 데려온 아버지야?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? 너희들? 어? 아이고, 참. 아, 그렇게 푸나면 당신 배 똥배한테 물어보려 따지시든가. 아,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. 아, 형. 아, 그렇다고 그 경비 아저씨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. 규정상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해? 수야? 어. 규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. 규칙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. 아, 뭐? 시장 오지 말다 너. 어디서 뺏겼니? 그거? 무슨 책에서 뺏겼는데. 도저히 안 되겠다. 여보세요? 네, 관리사무소죠? 네, 605인데요? 아니,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야, 아저씨, 누가 쫓아와요? 천천히 좀 드세요. 자기 할머니 쫓아온다니까. 영서가, 여기 입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? 청소 좀 해야 되겠구나. 아줌마 씨. 아유, 이상관이. 여보! 아저씨 왜 저러시냐? 몰라요. 요즘에 되게 이상해지셨어요. 아, 맞아. 이게 뭐냐? 아저씨 고기 드셨지? 네. 마귀 할머니 쫓아온다면서 계속 정신없이 드시던데. 뭐야? 아유, 나 이 인간 정말 두고 보자. 너 말이야, 영석이. 앞으로 아저씨한테 먹을 거 절대로 드리지 말어. 이랬다가 그냥. 알았어요. 눈 봐. 보세요, 뭐 빠진 거 없지? 어, 없어, 다 내렸어. 야, 계속 좀 힘들다. 야, 빨리 문 열어. 잠깐. 아이고, 저 뭣들 하나? 아니, 저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요. 15,000원. 아, 예? 15,000원이요? 아, 저 이렇게 많은 짐을 엘리베이터에 실을 때는 사용료를 내야지.